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결혼증여세 공제한도 확대,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. 개정안에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. 개정안은 혼인 시 1억 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부부 합산 시 3억 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. 출산 시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가됐습니다.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공제해 미혼모까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출산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공제 한도는 1억 원으로 설정됩니다.